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냈어? 아이, 그럼요, 그럼요. 아니, 안방처럼 앉아 계시네요, 이제. 어떻게, 아니, 어떻게 오셨죠, 오늘? 자불안석으로 앉아서. 어떻게 오늘 오셨어요? 아니, 불렀으니까 왔죠. 당연히. 불렀으니까 또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사실 아, 이 자리에 또 보라 언니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드디어! 네. 등남을 하셨습니다. 없나? 등남했어? 등남했어요. 네. 보라가? 네. 그 자리를 메꿔주러 또 이렇게 친히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가 이름이 오덕이잖아요. 네. 태명 이름이. 네네. 이 오덕이가 얼마나 덕이 많냐면, 오덕이 따오면 제가 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구나. 오늘 대단한 인사예요. 다음 주까지 수고 좀 해주세요. 아유, 아, 다음 주까지 이어가는 건가요? 네, 제발 좀요. 아, 오덕아, 정말 고마워. 이어가서 정말 고맙고. 여러분, 너 정말 덕이 많은 아이예요. 저는 하나 문자 온 게 있어요. 뭐라고? 너무 자기 없을 때 너무 재밌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아, 진짜?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 아, 아 진짜요? 호구와 커플의 김호진입니다. 아, 그분이 아, 오셨어요? 거예요? 네,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제가 문 열어드려야겠다. 밖에 오, 계신가요? 진짜로? 아, 네. 자, 어떻게 입고 오려나? 아, 패션 감각이 또 끝내주시죠. 어? 아니, 우리 집이에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너무 빈손으로 온 거 아닌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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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예. 아니, 아니, 오세요. 스타일 봐, 스타일. 와, 스타일 봐, 스타일. 스타일이 아니, 영상보다 아주. 더 젊어 보이신다. 진짜. 아니, 다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무슨 얘기야? 아, 그, 아, 진짜 대학생 같지 않아? 네? 대학생 어? 같아. 아, 감사합니다. 와. 어째 그대로지? 네. 일단 앉으시죠, 앉으세요. 이거 너무 젊어 보이신다. 아, 감사합니다.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네?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아니 그 느낌이 네. 그대로야. 네. 아 뭐 주기적으로 네. 레이저도 좀 맞기도 하고. 네. 솔직하다. 솔직하다. 레이저도 좀 맞기도 하고. 솔직하다. 아 그 요즘엔 외계인들이 쳐들어와도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다 레이저들 너무 많이 맞아서. 아~ 야. 이런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맞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부부 아니랄까 봐 그 지호 선배님께서도 방송에서 아재 개그 엄청 하시는데 네. 외계인 레이저 얘기를 하시고 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아, 진짜? 뭔 얘기지 그게? 아니, 그 정도로? 아니 정말 아니에요. 약간 풋풋해 풋풋해. 그죠? 어 풋풋해. 어 레이저 너무 많이 맞아서 외계인이 와도 끄떡없다는 거죠? 너무 풋풋해. 아 너무 풋풋해. 와. 아니 지난 영상에도 지난번에 봤을 때 네. 기분이 좋으면 속삭이던데 혼잣말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속삭이 네.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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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몰랐죠 혼잣말 몰랐죠 혼잣말을 계속 혼잣말을 계속 나는 로망이 도시인데 화장실에 하나가 없어 비데가 없어 비데 없는 거 여기 왔어 무슨 시골 사람이 기분 좋으면 혼잣말 속삭여 여기 진짜 괜찮다 아 여기 정말 이렇게 됐구나 혼자 아, 뒤에서 맞아. 계속 얘기를 하고 나 진짜 이런 프로 자주 나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알게 되죠 두 번은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혼자 진짜 조말조말 하는 진짜 그런 버릇이나 그런 있구나. 어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 있다는 걸 네. 오늘 처음 오늘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도 그런 부분이 저런 부분이 내가 평소에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쁜 건 아니니까 귀여워서. 모르셨죠? 혼자 뒤에서 속삭이실 때 네. 지효 언니는 피식피식 웃고 계세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러면서 계속 웃으세요. 아, 보단수요 저보다는. 아~ 이렇게 항상. 그럼, 근데, 당연하지. 네. 그리고 저보다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렇지. 그 냉철한 면이 있어요. 약간 감성적이죠. 네, 저는 굉장히 또 이렇게,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편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좀 네. 궁금한 게 선배님은 안 돼. 어떻게 싸울까? 화가 나면 어떻게 싸우긴 할까? 하실까? 저는 일단 화가 나면은 졸려요. 진짜요? 네. 와 좋겠다. 그래서 일단 자요. 네. 화가 나면요? 너무 너무 좋은데? 근데 어떻게 그게 졸려? 약간 너무 화가 확 나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해지고 지치고 네. 이렇게 졸려서 눈은 바로 자요. 와 너무 좋다. 그거 좋다. 화가 나면 잠이 안 온다던데? 근데 기본적으로 싸우게 되면 제가 굉장히 많이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지효 언니는요?
늘 먼저 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아~ 스타일이에요. 먼저 풀려고?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참 고맙더라고요. 만약에 같이 꿍하는 스타일이었으면 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먼저. 그러니까. 싸움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결혼하고 한 10년은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10년을? 그럼 싸웠어요. 10년을 많이 조신 거예요? 10년을 잤어. 졸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아, 나도 싸울 때 누가 남편 당수 쳐가지고 잠잤으면 좋겠다. 몇 년 되셨는데요? 저희도 결혼 이제 13년. 아,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잠잠해질 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많이 편해졌어. 아,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맞아. 있는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지금 20 몇 년을 23년 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시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넘기는 고비가 네. 있구나. 근데 그거를 잘 넘기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거고 그게 맞아. 아니면 또 그런 일들이 네.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엄청 싸웠어요 초반에. 맞춰가느라고. 예, 네, 그게 맞추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볼 영상은요. 네. 코어 커플의 남의 살이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아 네. 좋아요. 아, 궁금합니다. 좋아요. 네. 회사에 있고,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전화도 실은 네. 지호 표정 별로 안 좋죠. 아니, 좋아요. 우리 왜요?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 아니. 전날 여기 어. 저 네. 장소에 찾아가다가 네. 길을 못 찾아가지고. 또 잘못 찾았어. 둘이서 먼저 가버린 거야, 또 어디로. 누가? 아, 이게 지금 싸운 다음이에요? 맞아. 아, 약간. 어, 그래? 아니, 너는 어딜 가면 어떡해, 이 정도 있잖아요. 아. 근데 내가 전화 계속 했는데 안 받는 거 없어져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뚝딱거린 다음인 거죠. 아, 이게 그래서. 아, 나한테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모니터를 했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였어. 우리는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바로 너 때문이라고. 진짜요?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 생각해보니까 그 날이더라고. 우리는 23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아, 저 표정 안 좋네, 확실히. 나도 보시네. 듣고 보니까 더 재밌네. 아, 어, 듣고 보니까 재밌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러네. 그러네. 우리는 23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어렸을 때는 제가 딸 데리고 잤어요. 야, 우리 10년 있으면 60이고 10년 있으면 65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에너지 있게 여행 다니고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이제 짧다.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그냥 가버리자. 하고 싶은 걸 하자. 근데 오빠가 너 하고 싶은 거 해. 지호, 너가 가고 싶은 데 가.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야, 이렇게 너무 보니까 예쁘죠? 너무 아름답네. 더 아름답네요. 가고 싶어 죽겠어요, 진짜. 아니, 지호야, 이장님 오시면 여기 동네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뭐 간단하게 음식이라도 아니면은 뭐 떡을 돌리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그런 떡을 거 여쭤보시고 여쭤보고 그래 그래서 장을 보시는 거구나 네 가, 내일 들고 갈게 이거 들어 이게 더 무거워 이제 못 바꿔들어 무거워 지호 씨도 짐을 잘 들더만 되게 지호 언니도 그런 거에 주저함은 없어요 오빠 엄청 서둘러야 저녁 시간 맞출 것 같아 아 맞아 호재 씨는 진짜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고기만들 해서 돌리는 게 가서 빨리 불나게 만들어서 옆에 집이랑 주변의 집들 인사하면 돼요. 맛있게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정성스러운 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하는데 막 다 터지고 맛없고 막 이러면 어떡해. 갑자기 걱정이 앞서네.
귀엽게 봐주지 않겠어? 예쁜 호진이가 만들어줬다는데. 좋아한다. 좋아한다. 좀 말이 웃기잖아. 그거 들고 올 수 있어? 아. 아, 그지. 저게 그거 들고 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그거 들고 올 수 있어? 아,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게 무거운 거보다 손이 너무 아파, 그지? 응. 아, 그래, 그렇게 들을걸. 아니야, 아니야. 별아! 음식 너무 잘 왔잖아. 소문 났죠. 어. 네? 바로바로 하시네요. 아, 뭐 만두가 뭐 그렇게 어려운 요리라고 생각하지. 아, 여유가 여유. 눈대중 손대중이지 뭐. 그렇지. 만두가. 오, 맞아. 진짜요? 일곱 개? 지금 일곱 개요? 어머. 와.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저 당시 연예계에서는 배우가 그 요리를 하고 요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희귀한 상황이었어요. 1세대, 1세대. 요리왕 아니에요, 요리왕? 이정섭 선배님. 아니. 맞아. 아니야, 이정섭 아저씨도 요리 진짜 잘하시잖아요. 아, 그거 참기름 말하는 분이지, 그지? 여기다 참기름을 넣어서. 진짜 요즘 안 뵌 지 오래됐네. 맞아. 이게 뭘지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칼박스입니다. 와, 진짜? 들고 다녀요, 세트를? 레이먼 킴 셰프가 선물해 준 거예요. 품 좀 나죠. 원래 그걸로 돼지고기를 다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쪽에 손에 들고? 이게 왜... 오빠 그거 뒤에 넣어줄래? 얘는 다 뭉개 하나도 안 들어.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좋구나. 얘 집에 써야겠다, 내가. 칼이 마음에 드는가 보다. 우리나라 게 아니야? 메이드 인 젊은이구나. 역시 칼은 젊은이? 칼은 젊은이? 젊은이 하지 마요. 젊은이. 그거 안 받아줘. 지쳤어. 어우, 훌륭해. 너무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근데 이 칼 장난 아니다. 칼이 원래 이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나 남편 얼마나 잘하니. 셰프는 역시 다르다. 왜? 뭐를? 잘하고 말고 뭐가 있어. 파 써는데. 응? 잘하고 말고 뭐가 있어. 파 써는데. 아니, 다 썼는데 뭐가 지금. 아, 잘 쏜다. 저거 어려워요, 저 기술. 아니. 와, 잘 쏜다. 뚝딱딱딱 이거 힘들다니까. 와, 멋있다, 멋있다. 어. 아, 만두 속에 들어가려고. 와. 고기는 다 한 거야? 오케이. 자, 고기 2kg. 응, 됐어. 더 해야겠어. 응. 벌써 맛있어 보인다. 지호 씨 하시는 게 많이 해보셨나 보다. 네, 만들어. 우리 명절 때마다 하니까. 진짜 맛있는데 전 터지지 우와, 않아요? 많이 녹는다. 아, 그래, 꽤 크게 만든다. 우리 명절 만들지, 명절 만들.
와, 야무지다 진짜 손가락이. 근데 약간 C나 이런 나오는 만두 같지 않아?